우선 조선과 경기 총평 듣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1 1라운드 첫 경기 이 값진 승리를 또 홈팬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하지만 또 강민수 선수가 어떤 부상과 또 바꾸는 어떤 그런 또 결과가 저희들에서는 뭐 좀 큰 데미지가 있는 것 같고 또 다음 경기에 잘 준비해서 홈 경기 또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득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떨어지는 세컨볼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측면 크로싱에 의해서 또 찬스를 만들어내고자 전략적으로 그렇게 또 노렸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형적인 센터백 자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카운터택이라든지 또 수비에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 안에 좀 더 많은 찬스라든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감각이라든지 경기 체력을 끌어올리는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토대로 또 일주일간 또 남은 또 기간을 잘 준비한다 그러면은 FC 서울전에도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이라든지 경기력이 있어가지고 팀에 많은 보탬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좀 답답한 경기를 보였고 이용주 선수를 넣으면서 좀 얼리 크로싱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찬스를 뭐 엿봤는데 이용주 선수가 마지막에 또 어시스트까지 하게 돼서 아마 본인도 다음 경기 임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어쨌든 저희들이 전술의 옵션이 있는 거에 대한 재차 확인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반에 또 경기력이라든지 결과가 또 저희들한테 뭐 쉽게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수들 간의 어떤 그런 체력적인 또 경기력적인 어떤 그런 갭을 좁힌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뭐 저희들은 반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센터백이 없는 상황에서도 일주일간 또 철저하게 잘 준비,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서 또 서로를 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천 입단 이후 개막전 첫 승리인데 오늘 왠지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번 동계훈련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뭐 자가격리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저희 코칭 스태프분들께서 또 줌으로 운동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제가 항상 인천에 있으면서 개막전 앞두고 불안감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 용재도 그렇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이제 K리그 데뷔였고 설레이면서도 부담감과 이제 그런 면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상황에서도 들어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제 역할에 맞는 플레이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팀 승리의 결과를 바꿀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데뷔였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 있었던 때는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강했고 그 다음에 템포도 굉장히 빨랐던 부분이 컸고요. 그 다음에 J리그는 좀 더 세밀하면서 기술 축구들이 많았는데 오늘 K리그를 처음 경험해보면서 그런 피지컬과 기술을 모두 갖춘 경기를 한다는 부분에서 놀래기도 했고 빨리 적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미드필더라고 생각하고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코칭 스태프분들께서 저를 위로 올리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믿음에 좀 보답하고 싶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이 팀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동계훈련을 준비 많이 했고 명주 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산에 있을 때부터 축구하는 스타일이 잘 맞았었어요. 몇 년 만에 봐도 그냥 어제 본 것처럼 손발이 잘 맞았고 명주 형뿐만 아니라 뭐 오늘 경기 출전한 뭐 여름이 형이나 동수나 강현이나 저희 팀에 있는 모든 미드필드가 K리그 1에 내놓아도 저는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확실하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점수로는 오늘 6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플레이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던 부분에서는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데뷔였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경기 이틀 전에 이제 명주 형이 저한테 긴장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축구 얘기했는데 명주 형의 목표는 K리그 우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 우승 무리다, 3인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와 비교해도 훨씬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구단에서 저희가 좋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절실하고 또 노력하면 적중은 못해도 그 금방은 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면 우승은 못할지라도 ACL은 충분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따로 주문하신 사항은 없었고요. 근데 감독님께서 네가 잘하는 플레이를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편하게 후반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경기 준비하면서 저희 민수 형님이 경기 전에 선배로서 말로 안 하고 경기장에서 보여주신다고 저희 후배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민수 형의 희생으로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민수 형 포함해서 저희 고참 형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